방조화TV. 자, 시와 방조제를 지금 지나고 있는데요. 아, 바다는 언제 봐도 좋네요. 바닷물이 지금 만조인 것 같은데요. 바닷물이 많이 들어왔습니다. 날씨가 추워서 중간중간에 바닷물이 얼었네요. 지금 이 우측은 바다고요. 지금 이쪽 좌측으로는 그 시와 방조제입니다. 지금 보이는 앞쪽이 독도 바다낙지터입니다. 상당히 크네요. 독도 바다낙지터 바로 앞쪽에 보시게 되면은 바로 바닷가 앞에 이렇게 노지 공간, 이렇게 캠핑할 수 있는 공간이 좋은 곳이 이렇게 있습니다. 이곳에서는 뭐 100팀 정도는 뭐 무난하게 텐트를 칠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. 단지 이제 화장실이 없는 게 흠입니다. 화장실은 없고요. 그리고 이렇게 도로 옆에 보시게 되면 이 대리석 연석이 있기 때문에, 경계 연석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가 이쪽으로는 들어오지를 못하고 들어온 입구는 다 이렇게 막아놨기 때문에 들어오지를 못하고, 저쪽 끝쪽에 보시게 되면은 독도 바다낙지터 바로 입구 이쪽에 어섬 바다낙지터 이렇게 간판이 보이니까 여기에서 바로 이 샛길로 열로 이렇게 차량을 진입하시면 되겠습니다. 또 우측으로 보시게 되면은 어섬 낙지터라고 있는데 어섬 낙지터 이정표가 보입니다. 바로 그곳에서 이 도로 옆으로 차가 한 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샛길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일로 쭉 들어오시게 되면 되는데 카라반 좀 큰 차는 이게 들어오기가 상당히 좀 불편할 것 같으니까 카라반은 아마 안 될 것 같습니다. 일반 차박이나 일반 승용차, SUV 뭐 이런 그냥 일반 차는 다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하여튼 이 공간이 좋은 공간이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저쪽에 앞쪽에 보시게 되면은 지금 바닷가 쪽으로 이렇게 그 테크로 돼 있어서 산책로가 있는데 제가 한번 그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이 토요일인데 지금 한 팀밖에 안 와 있네요. 지금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이것도 조용하고 뭐 한가지고 좋네요. 넓은 공간이 있고요. 다행히 이곳에 뭐 쓰레기들은 없으니까 참 좋네요. 바로 앞쪽이 바로 바닷가입니다. 어우, 날씨가 상당히 춥네요. 네, 지금 바닷물이 많이 얼어가지고 상당히 춥습니다. 지금 내려가는 길은 저쪽 그 계단이 있는데 눈이 쌓여 있네요. 이쪽이 바로 바닷가 앞이니까 뭐 봄 가을에는 여기에 뭐 해루질 뭐 조개 뭐 이렇게 뭐 캐도 되겠는데요. 일단 제가 저쪽 그 테크 있는 쪽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. 지금 오후 2시가 다 됐는데 지금 영하 7도입니다. 날씨가 상당히 쌀쌀하네요. 지금 제가 들어왔던 입구로 다시 나가고 있습니다. 이렇게 잘 보시고 이쪽까지는 이렇게 괜찮은데 들어오는 입구가 중간에 가로등 그 이 편말 때문에 카라반은 들어오기가 힘들겠네요. 지금 여기 때문에 이게 큰 캠핑카나 카라반은 들어오기가 좀 복잡할 것 같습니다. 이 표지판 때문에. 일반 차량은 이 독도 바다낙지터 바로 입구에서 이렇게 들어오시면 됩니다.
이쪽에 오섬 바다 낚시터 이렇게 간판이 보이니까 여기에서 바로 이 샛길로 이 샛길 여기로 이렇게 차량을 진입하시면 되겠습니다. 저는 아까 그 테크 있는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추워서 못 걸어가겠네요. 차 가지고 가야지. 일단 이쪽이 공사 중인데 뭐 카라반은 이쪽에 오셔서 임시 하루 정도는 이렇게 캠핑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아, 테크로 된 산책로인 줄 알았더니 그냥 갯벌 체험하는 입구입니다. 입구 전망대식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사진 찍을 수 있는 공간 같으네요. 대부도 상동 갯벌 습지 보호 지역 해가지고 그 습지 보호 지역으로 지정이 된 것 같습니다. 아, 여기서는 뭐 이렇게 의자도 준비가 돼 있어가지고 뷰, 바닷물이 들어오면 뷰는 멋지겠는데요. 지금 저쪽 그 끝쪽이 제가 그 안내해드린 노지 캠핑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. 거기서 텐트 치시고 이 바닷가 쪽으로 이렇게 산책 나오시면은 좋을 듯 싶네요. 저는 또 다른 곳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겠는데요. 뭐 이 동계에는 지금 이곳 장소에서도 뭐 캠핑카 카라반 한 대 정도는 그냥 한쪽 구석에다 놓고 하루 정도는 즐길 수 있는 장소인 것 같습니다. 평상시는 이곳으로 자동차도 지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지금 이제 어촌계에서 출입금지 이렇게 해놨네요. 이런 공간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구독을 누르셔도 돈은 전혀 안 들어가는 무료 채널입니다. 조가TV를 구독하시고 많은 정보를 얻어가세요.